자, 6번입니다. 다음 중 RLC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로 적절한 것은요? RLC 병렬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C와 오메가 L분의 1 값이 어때요? 같다라고 하는 게 병렬 조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진, 자, 주파수는 얼마가 될까요? 2파이의 루트 LC분의 1 헤르츠가 이게 공진 주파수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당연히 보기만 봐도 당연히 5번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보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비대칭일 때는 어떻게 돼요? 고주파를 고려해야 되니까 2πn의 루트의 LC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중성점 접지식 전로의 최대 사용 전압이 23kV일 때 절연 내력 시험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압이나 특고압에서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용 전압에 어떤 배수의 전압을 가해가지고, 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데,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자, 고압이나 특고압이니까, 고압이나 특고압은 전압을 7000V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7000V 이하일 때는 우리가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합니다. 그때 최저 전압이 500V예요. 자, 7000V를 초과하게 되면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요. 자, 최저 전압은 1500V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비접지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점 접지예요. 자, 22900일 때, 자, 154일 때, 자, 345일 때. 자,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는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요. 154는요, 0.7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합니다. 345는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데, 22900에 가까운 거니까 그걸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0.92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3kV는 약간 작으니까, 자, 3번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시게 되면 3번이 나오는데, 누가 이걸 계산해? 0.92배니까 1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간 가합니까? 시험을요. 10분간 가죠. 10분간. 10분간 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피래기의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 피래기가 뭐예요? 평상시에는, 자, 어떤 누설 전류를 방지시키고 어떤 서지파, 어떤 이상 전압이 들어왔어요.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피래기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을 합니다. 일단 방전 종료 후에는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래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우리는 전격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야. 전격 전압.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피래기가 어떤 이상 전압을 처리하고 남은 전압, 피래기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 협조의 가장 기본적인 전압을 뭐라고 해요? 제한 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한 전압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좋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피래기에 대해서. 피래기는요, 피래기의 어떤 구비 조건, 피래기에 대한 어떤 요소, 그다음 피래기에 대한 어떤 전격 전압, 피래기의 제한 전압, 피래기의 역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뭐 우리가 흔히 전력공학에서 보호설비라고 하는 퓨즈, 차단기, 피래기, 보호계장기,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또 되고. 자, 8번 문제를 봤고요.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100MHz의 반성파에 대해 최대 주파수 편의는 50kHz로 하고, 자, 10kHz의 자, 신호파를 FM으로 변조했다고 할 때, 변조지수와 대역폭은요. 자, 변조지수입니다. 우리가 이 변조지수 어떻게 구하죠? 변조지수? 자, 변조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신호파. 자, 여기. 야, 여기 신호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파수의 편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파는 지금 얼마냐면, 10kHz이고, 최대 주파수 편의는요, 50kHz다 보니까, 얼마가 된다? 자, 5kHz가 된다. 5kHz가. 변조지수는. 그래서, 5kHz.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밴드위스. 자, 대역폭.
자, 밴드위스는,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밴드위스는 2배 곱하기, 이게 주파수의 편입 플러스의 최대 주파수. 자, 최대 주파수 편위에 대한, 자, 어떤 신호파의 합에 대해서 2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배 곱하기, 여기는 10 플러스 5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20kHz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변조질소와 이 대역폭에 관련된 이 공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조질소와 우리가 자 대역폭에 대해서 자 알아봤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3번임.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FS를 표면화 주파수, W를 최고 주파수, 유효 주파수라고 할 때 아날로그 신호의 표면화 과정에서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은 했어요.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표본 주파수를 FS라고 한다면 최고 주파수를 W 한다면 이 두 배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이상이면 돼요. 자, 이 표면화 주파수가 최고 유효 주파수의 자, 두 배보다 크면 된다. 그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답은 자,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엘리어싱 현상이 생기지 않겠더라 이거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번. 다음 중에 공전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전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겠죠. 공전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송신기의 대역폭을 좁히고요. 선택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수신기에 잡음 억제 회로를 삽입하고요. 송신 전류를 크게 함으로써 수신점에, 자, SNN을, 자, 높게 하더라. 자, 여기서는 지금 낮은 주파수가 아니고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답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자, 11번 통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자, 200m의 경관의 가공전선을 가설하였더니 이도가 5m였다. 이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선을 늘어뜨린 정도래죠. 전선을 늘어뜨린 정도를 이도라고 하더라. 자, 이도를 6m로 하기 위해, 자, 이도를 5m로 하였을 때보다 더 필요한 전선의 길이는, 우리 전선의 실제 길이 어떻게 구하죠?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S 플러스 3S에 대한 8D의 제곱으로 구하죠. 이때 이 3S에 대한 8D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선의 증가분이에요. 만약에 이도를 주지 않았을 때, 자, 이도를 주지 않았더라면 경관과 실제 전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도를 줬기 때문에 전선이 늘어나요. 이만큼. 그러면 5m로 했을 때와 6m로 했을 때 차이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도가 5m라고 했을 때, 자, 경관은 200m이고 플러스 3 곱하기 200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8 곱하기 5의 자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 200점 얼마 나올까요? 대략 보니까 33 정도 나온대요. 33. 그 다음에 6m가 되게 되면 200 플러스 3 곱하기 200에 대한 자, 8 곱하기 6의 자승. 그럼 여기는 200.48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때 자 증가분은 얼마가 됩니까? 0.15 정도가 되겠죠. 0.15. 그래서 답은 자 4번이 된다. 자, 이 이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도가 뭔지, 이도에 대한 공식은 뭔지, 전선의 실제 길이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전선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의 어떤 이도의 증가분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도의 평균 높이 같은 거. 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 이도에 대해서 나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대한 이도에 대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또 출제를 할 것인지, 그런 걸 예측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전된 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요. 자, 대전된 도체입니다. 자, 도체 표면에는 도체에 인가된 전하가 분포될 수 있다. 대전을 시켰으니까. 자, 도체 표면의 굴곡이 클수록 전하 밀도가 굉장히 높겠죠. 표면에. 그렇죠? 아, 내가 어떤 도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석인데 이 도체를 딱 만졌어. 그럼 이 표면에는 전하 밀도가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만 존재를 하겠죠. 자, 전계는 도체 표면에 직교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도체 표면의 정적 영역은 이 질문에 자, 전하 밀도 로의 제곱과 같다. 맞죠? 응력이라고 하는 거. 자, 응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공식 어떻게 구합니까? 이 입실론분에 대한 D의 자승. 근데 전성 밀도는 진전하만 존재하니까 이 입실론분에 대한 로의 자승으로 자,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힘은 또는 2분의 1의 입실론 2의 자승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는 2분의 1의 ED의 자승이 된다. 아, ED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전 응력. 자, 이런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3번은 자,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